나는 오리가 아니야. 거위. 얘들아, 오늘은 오리와 닮았지만 오리와는 전혀 다른 동물 거위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거위와 오리는 긴 목과 노란 부리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그래서 둘을 구별하기 어려운데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거위는 이마 쪽에 볼록한 혹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모든 거위들이 다 혹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서 혹이 없을 때는 부리를 보면 구별하기 쉬워. 오리는 길쭉하고 납작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거위는 짧고 뾰족한 부리를 가지고 있거든. 거기다 거위는 오리보다 몸집이 꽤 큰데 그에 비해 날개가 작아서 다 자라면 날 수 없게 돼. 거기다 지능이 높고 다른 동물을 배척하는 성향이 강해서 성질이 매우 좋지 않은 동물이야. 그런데도 주인은 잘 따르는 동물이라 옛날부터 거위를 강아지 대신 집을 지키는 동물로 많이 키웠어. 면역력도 강하고 여러 용도로 쓰임이 많은 동물이라 사육으로도 많이 기르는데 주로 알과 고기, 깃털을 얻기 위해 사육을 하지. 특히 거위고기는 옛날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급 식재료로 각광받고 있어. 특히 우리나라의 이웃나라인 중국에서는 거위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닭이나 오리보다 높을 정도지. 그리고 거위의 깃털은 다른 조류의 깃털보다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나서 우리가 겨울에 입는 패딩과 같은 겨울철 의류의 충전재로 많이 이용되지.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동물 친구와 함께 다시 돌아올게. 그럼 안녕!